오늘 먹을 술은 에딩거 바이스비어. 안주는 요 크레미 바이트 튜나랑 그리고 치즈를 준비했어요. 요 튜나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먹었어요. 그래서 두 개밖에 남지 않았어요. 이해를 해줘요. 그리고 오늘 그 코로나 먹방을 했는데 녹화를 못 했더라고요. 제가 녹화 버튼 안 누르고 했더라고요. 그래서 한잔더 먹게 되었습니다. 바로 마시도록 할게요.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. 약간 뭐랄까, 제가 이 크레미 바이트 튜나를 많이 먹은 이유는 이게 정말 맛있어요. 안에 참치가 들어서. 하나, 두개 빼먹다 보니까 두 개밖에 안 남은 점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. 이게 겉에는 어묵인데 속은 참치거든요. 굉장히 맛있어요. 와. 이게 보통은 탄산이 막 이래 막 난리치거든요. 전혀 미동도 없어. 아주 조용한 그런. 나 이제 보통 난리 안 치나? 그때 최근에 먹었던 맥주 중에 막 탄산이 막 여기서 막 난리치던 게 있었는데, 약간 좀 흐리멍텅한 편이네요. 맛은 사실 코로나가 너무 맛있어요. 코로나 레몬 넣어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. 이건 맛을 잘 모르겠어요, 이거. 이거 두 개는 그냥 시원한 상태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. 처음에 전자레인지 돌려야 되는 줄 알았어요. 이게 맥주가 특별한 걸 모르겠어요. 늘 특별한 걸 모르는 것 같은데. 탄산도 적당하고 그 목넘김도 약간 톡 쏘는 그런 맛이 좀 있기도 하고, 그리고 맛도 약간 깔끔한 편? 그렇게 뭔가 막 뭔가 부황 느껴지진 않아요. 그냥 약간 깔끔한 편이에요. 그래요, 정말 깔끔한 편이에요. 치즈? 그 크림치즈가
이거 사실 맛보고 싶어서 이거 맛보면서 이것도 맛을 봤는데 참치가 좀더 맛있긴 해요. 제 취향입니다. 근데 요 크림도 나쁘지 않아요. 근데 이거는 제가 마트 가서 한 번도 못 봤어요. 원래 이게 크레미 치즈였나? 크레미 치즈라고 요 동그라미 세 개, 똥똥똥 세개 달린 거 편의점에서 많이 봤는데 이건 한 번도 못 봤거든요. 괜찮네. 코로나를 못 지은 게 아니야. 다음에 꼭 하도록 할게요. 안 그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레몬도 샀는데. 먹방 끝, 바이바이.